이번 곡은 저희 저지브라더 1집에 아 그리고 저지브라더는 한국말로 저지브라더 한국말로 하면 브라더가 뭐죠? 형제 브라더가 형제 저지라면 한국말로 하면 저질 형제 아 그거예요? 그렇죠 저질 형제 예, 예. 헨타이 교다이스네 예, 저질 형제입니다 예. 아무튼 지질 예, 지질 형제와 시민철의 예, 협연 콜라보 공연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저지브라드에 있는 트랙 중에서 사랑은 어쩌면 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총회하시는 분? 집에 가셨나요? 예, 벌써 지치셨어요. 아, 근데 이 노래를 제가 사실은 네, 네. 몰랐었는데 그 인터넷에 네. 검색을 해봤어요. 근데 네. 그 저지 브라더스의 네. 저지 브라더의 숨겨진 명곡이라고 네. 본인이 직접 올려놓으신 거예요. 아, 숨겨놨어요. 땅에다가 땅에다가 숨겨놓고. 아니 그 제가 이메일을 알거든요. 그랬더니 네. 올린이에 보니까 그 약자가 똑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. 네, 제가 그리고 포스팅을 예, 예. 저지 브라더의 숨겨진 명곡 이렇게 해놨거든요. 예. 꼭꼭 숨겨놨거든요. 그럴만해요. 정말 너무 좋은 노래. 너무 좋죠. 그 저지 브라더의 사랑하 어쩌면은 이분이 예, 작곡을 하셨습니다. 작곡. 예. 원래 되게 말 많으신 분인데 뒤에 안경 쓰고 계신. 예. 아니 오늘 저기 야동을 어제 많이 봐가지고 예 눈이. 다리끼가 났어요. 다리끼. 날마다. 유노 다리끼? 저 빵터. 형 아무거나 던져봐. 빵터냐? 김밥 한 줄 던지고 싶다. 저긴 큰일 났다. 저긴 형 거. 야, 알겠습니다. 난 대구 쪽, 대전 쪽 이쪽. 아, 그쪽이구나. 물 건너면 개그가 안 돼. 아, 일단. 네. 그리고 오늘 머리 앞에 제 친구가 저기 서 협찬해준 거예요. 협찬. 예, 협찬 나야가라 나야가라죠 이게. 예, 협찬 끊긴 지 오래됐는데 예, 이렇게 좀 해놨어요. 예. 되게 80년대 유행해서 예, 나야가라 프로. 그렇죠. 예. 저 아시는 분은 하셨던 분이에요. 그때 좀 노셨던 분. 그래, 일주일 동안 머리 안 감으려고요. 자, 그러면은 일단 사랑은 어쩌면 노래. 네. 좀 불러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네, 25,000원짜리 알바입니다. 좋았어, 빨랐어. 이렇게 하는 거야. 뭔가 그리도 잘난
기억이 하나 없는데요.